나는 네이아트를 바꾸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자랐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네이아트를 하고, 오늘은 남자친구랑 또 엄마 아빠랑 밥을 먹기로 했어요.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외식 행사. 연례 행사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죠. 어제 손이 많았다면서 뭐 힘들으셨겠네요. 그냥 조금 많았겠죠. 몇 시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판타 하나 할까요? 체인 제품이야? 어, 체인. 여기 김치 맛있어. 그래? 잠깐 줄까? 네. 나는 맛있는 디저트도 먹을 거야. 너네 집에 있는 거다. 맞아, 너가 사준 거잖아. 그치, 내가 사준 거. 여기 눈치 있네. 우리 다 못 먹어. 빵. 아, 빵은 지연이가 항상 챙겨가서 괜찮아요. 그냥 정말 땡길 때만 먹었었는데 원래. 지연이 때문에 요즘에 평생 먹을 빵 다 먹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 오빠 또 이거다. 우리 처음에도 이거 했죠. 유행인가 봐. 오늘 초일이구나. 네. 일요일처럼 생각하고 해놨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어제. 그만큼 시킬지를 모르는 거지. 네, 근데 기본 그냥 뭐 잘 나온다 싶으면 4명에서 뭐 30만 원 이렇게. 얘는 아이스크림이야. 크림. 라즈베리. 꽃이 엄청 활짝폈어요. 물 올리기가 아주 잘 됐나 보다. 너무 예쁘다.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짠! 이거는 저번에 동탄에 찾으러 갔을 때 근로자의 날이라서 배송이 안 왔다고 해서 택배로 받아봤어요. 뚜렁이 목걸이에요. 자연주의 강아지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옷도 안 입고 이랬는데 이제 다시 조금 애기 마냥 꾸며보려고 합니다. 와우, 너무 귀여워. 여기에 뚜렁이. 귀엽다. 고무줄은 아니에요. 쿠션이에요, 쿠션. 와, 진짜 강렬하다. 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심지어 딱딱해요, 쿠션도 아니야. 집에서만 쓰는 걸로? 세럼이에요. 세럼이랑 쿠션이랑 아주아주 예쁜 목걸이. 따롱이 목걸이 해보자, 목걸이.
어디가? 눈치챘어, 얘 또 도망간다. 아, 그 이뻐라! 어, 이쁘다. 남자친구가 일찍 끝났다고 한잔할래? 라길래 얼마다 괜찮아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친구는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겠지만 오늘은 뭔가 그렇게 순순히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뭔지 아시죠? 시계 별로 안 해! 아 나 그냥 1집인데 이렇게 락쇼랑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처음 봤어. 준비했다 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서 갈 거예요. 좋아하는 쿠션 두 개가 생겼다. 원래 얘가 최애였는데 얘로 바뀌었어요. 대박. 진짜? 그래? 와우. 오늘은 남자친구 어머님 뵈러 가는 날. 약간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행사예요. 아까 보니까 괜찮더라고 거기. 진짜? 용돈 박스 여기에 아, 돈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할 거면 최소 100만원부터 그냥 20만원, 30만원 해도 아니 그래도 기분 좋지. 하지마. 액수가 중요하냐. 중요해. 중요하긴 해. 100만원 받을 때랑 30만원 받을 때 대박. 여기는 저희 집 꽃존인데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꽃집인 줄.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너무 이쁘다. 어머님 좋아하시겠지? 제가 좋아하는 디블리예요. 무설화라는 호빵집에 왔어요.
다 떠먹는 카스테라래. 너무 귀여우세요. 따롱님 너무 예쁘세요. 최고의 강아지, 최고의 강아지. 아 예뻐. 어 알겠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내가 다시 전해줄게. 아 너무 예뻐. 와, 여신이야 여신. 공주 강아지. 공주 마마. 납시오. 오늘은 생애 첫 플라잉 요가를 하러 갑니다. 너무 떨려요. 날라다니고 올게요. 저희 집 근처에는 플라잉 요가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여유로운 분위기. 잡아주시고 앞으로 쭉 한번 밀어볼게요. 자, 산책하라고 꾹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해볼게요. 눈물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하나 둘 중앙에 끼우시고 양손 오른쪽 잡아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무슨 똥구멍 딱 가운데 끼워요. 이렇게 계속 빡 기다려. 둘 하나. 자 우리 핸들 여기서요 나의 오한테 돼요. 그쵸 이렇게요. 잘하셨어요. 어깨 쑥 빼고 쭉 뽑아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최대한 들어 올리고 다섯 둘 다시 할게요. 무릎 넣어주시면 돼요. 무릎 양손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도 옆에 잡아요. 양손 옆으로 벌리고 있어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셨어요. 끝났어요. 처음에 어지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 와우. 수술에 간 말씀 생각하셨는데 그 속 안 좋고 머리 아픈데. 맛있겠다. 드세요 어머니. 네 고생하셨습니다. 느타리 버섯이 없어서 엄마가 삶아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또롱님 산책 가실 시간입니다. 또롱님 아까 데리고 가달라고 졸랐잖아요. 가자. 에휴 귀여워. 이걸 드디어 달았어요. 뿌듯해. 또롱아 이제 잘 앉아있네. 좋은가 봐. 마라탕
마라탕 이제 먹으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 알지? 그래. 중독이잖아. 맞아. 오늘도 역시나 느타리가 없어서 저희가 집에 와서 축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섯이 모기 버섯이랑 팽이밖에 없어. 잘 먹겠습니다. 네. 엄마 꼭꼭 씹어 먹어. 또 아프지 말고. 네. 엄마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아주 좋군. 고추를 심을 겁니다. 이렇게. 귀여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라이언입니다. 좀 무서운데? 와 꽃이네. 좋아하구나. 닭볶음밥 비벼서 용돌 드셔보세요. 재밌었나 보네. 먹을 뻔했어. 아니 여기 건배근이야 여기가? 어. 건배랑 이두야 여기가? 나. 장난 아닌 거야. 삼두 삼두. 그래? 드셔보세요. 저다 반대로 넘어가서 올라갔지.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나 항상 수요일 6시에요. 나 그걸 믿었지. 나 힘들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왔어? 신기해요. 왜 너 초코에 빠져있잖아. 나 원래 초코 케이크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지? 내가 왜 초코 케이크 하는지 알아? 근데 초코를 두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거지.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근데 거기보단 나았어. 어디? 너무 최악이었던데. 아, 너무 좋은 데를 다 가봐서 이제 남은 데를 가는 거야. 아. 어. 그치? 처리 주방도 괜찮았고, 저기도 괜찮았죠? 그 2층에서 스테이크 먹었던데. 너 호두가 다 나가자. 난 육개장 한 그릇 때리거든. 근데 육개장 먹으러 가면은 너도 먹어야 돼. 응, 먹어, 그래.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 응. 완폭할 수 있어? 응. 완폭? 아, 완판할 수 있어. 응. 조금 있다가 가게 가서 파스타를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내가 오늘가 볼 수는 없네. 귀여워. 오늘도 플라잉 요가를 갈 겁니다. 플라잉 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갔다 올 거예요. 두 번째. 다녀올게요. 머리 깔끔히 교재 중입니다. 자, 올라타. 옆구리와 겨드랑이 옆면까지 충분하게 늘려주셔야 하고요. 그대로 오른 옆손 늘렸죠? 배 힘줘요. 복부 힘으로 왼다리를 천정으로 들어 유지. 오케이. 상바닥을 지지해요. 오른다리 천정 유지. 하나. 둘, 왼복부에 힘주셔야겠죠? 셋. 이렇게. 다리 옆쪽으로 쭉 뻗으세요. 오른발 뺐어. 이제 오른손 떼볼까요? 얼마나 있죠? 엉덩이 중앙으로 걸어주셔야지 떨어지지 않고요. 올라올라요. 한 팔 옆으로 이치 셋. 하나 엉덩이 들어갈게요. 이게 첫 체험 무료라고 돼 있길래 좀 타보려고 합니다. 그러랬는데 헬멧을 써야 된다고 하길래 없어서 그냥 양심껏 안 타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접어서 들고 다니는 헬멧도 있더라고요. 이걸 사던가 해야겠어요. 좀 양심적인 것 같아 나. 뚜렁이를 찍는 너를 찍어야겠다. 우와, 오픈 준비를 하나 봐요. 약간 그것처럼 찍어줄까? 인생 극장. 여기는 지원 씨가 알바를 하는 카페입니다.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엔 주로 뭘 하시나요? 물을 먹고요.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코스를 열어야 해요. 사고 고하게 치는 강아지. 안녕. 여러분 바깥에 내가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내가 내 미안하든 그래도 내 미안하든 다 인정을 올려야 되죠. 정치적인 아니면 인정을 좋은 요 나는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맛있겠다. 포켓몬빵 유행하고 처음 먹어봅니다. 감히 구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유명한 띠부띠부실 뭘까? 두근 짠! 예. 아 기분 나빠. 왜 거기서 낑낑대고 있어? 왜 여기서 낑낑대고 있어? 어이구 귀여워라.